고난했던 6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가 인기를 모았는데요. 경남 남해에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또 이들의 외국인 배우자가 여생을 보내는 마을이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가교 역할은 물론 문화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피플에서는 독일 마을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애환을 들어봤습니다. 60년대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낯선 땅 독일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렸던 사람들.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얼굴 기억하십니까? 5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노고를 하나둘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청춘의 20대였던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는 어느덧 이른의 노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 한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었죠. 2억 마리 땅 독일의 지하 갱도와 병원에서 청춘을 바쳤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삶. 이들의 땀과 눈물은 어렵던 시절 우리나라 경제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이제 5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역사 속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곳 남해 독일 마을에서 한국과 독일의 문화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 인사이드 피플에서 함께했습니다. 빨간 지붕과 하얀색 벽. 그림에서 나올 것만 같은 집들입니다. 남해 속의 작은 독일. 주말을 맞아 여행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15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한국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떠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발전되지 몰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발전돼 있고 깨끗하고 그리고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한국인 아내와 함께 독일 마을을 찾은 독일인의 눈에도 한국. 그리고 남해 독일 마을은 인상적인 곳입니다. Also was ich bisher gesehen habe, ist sehr sauber, sehr aufgeräumt und sehr fortschrittlich. 주말이면 수천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지만 남해 독일 마을은 단순히 볼거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0여 년 전 독일로 파견됐던 광부와 간호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카페테리아, 도이치 임비스. 독일식 맥주와 소시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다 말기업이 성하더라고요. 해서 이제 우리도 그 말기업을 형성해보자 해서 이제 우리 말기업이에요. 독일 마을 행복 공동체 영농조합 법인을 만드는 거죠. 마을 회장 하봉학 씨가 정성스레 소시지를 굽습니다.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던 시절 즐겨 먹던 소시지. 옛 생각이 나는 음식입니다. 아주 뭐 100% 똑같다는데 하여튼 그런 한 8, 90%는 그 똑같은 맛입니다. 독일에는 단 독일에는 그 소시지가 굉장히 짜거든요. 근데 이제 소금을 좀 덜 넣고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만든 거. 독일 마을 광장에 카페테리아가 문을 연 지 이제 7개월. 주민들이 모여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하루 일과입니다. 독일 마을 행복 공동체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하거든요. 그들의 문화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 못 미치는 암울했던 시절. 지난 60년대 초부터 70년대 말까지 청년 2만여 명이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에 갔습니다. 외로움과 싸웠고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2억 마리 땅에서 구슬땀을 흘린 이들이
국내로 보낸 외화는 당시 어려웠던 한국 경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파독 간호사 출신 석숙자 씨가 지난해 문을 연 파독 전시관으로 안내합니다. 역사를 말해주는 사진에는 그들의 애환이 묻어 있습니다. 석숙자 씨가 독일행을 택했던 날을 떠올립니다. 모든 경제고 나라 자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신문에 파독 간호사 모집이 나온 거야. 해서 내가 야 이것만이 내 살 길이다 하고 나는 독일행을 택했죠. 강원도가 고향인 석숙자 씨. 지난 1970년대 독일로 갔고 독일 마을로 이사 온 지는 이제 10여 년. 현재는 남해군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볼 때면 매번 회상에 잠깁니다. 낯선 땅 독일에서 서러움을 느낄 때면 마음속으로 항상 외쳤다.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라고. 나의 어록입니다. 한국인 광부들의 탄광 생활을 보여주는 소장품부터 한국 간호사들의 의료용 기구, 또 고국을 떠나던 날 두 손에 지녔던 여권까지. 가난을 딛고 가족과 형제, 또 나라를 위해 머나먼 독일로 떠났던 젊은이들의 삶이 고스란히 놓여 있는 겁니다. 아주 우리 한국 간호사들을 너무 좋아했죠. 코리안 엔젤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 한국의 천사다. 그런 평을 받고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생생한 기록에 눈길을 떼지 못하는 관람객들. 가슴 먹먹한 우리 역사의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저는 57년도니까 그 비슷한 세대잖아요. 저 그때 어리잖아요. 아기였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저렇게 그 사람들 가서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하는데 기회했다는 걸 몰랐어요. 보니까 진짜 가슴도 뭉클하고 정말 잘 왔다 생각이 들고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남해 독일 마을이 관광지로 거듭난 지금 이곳에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출신 30여 가구가 함께 발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독 간호사 출신 김우자 씨와 독일인 남편 슈트라우스 루드빅 씨의 집에서 국악 수업이 열리는 날입니다. 떠나 있던 세월만큼 한국의 문화도 그리웠습니다. 40년을 외국에 살았다 뿐이지 항상 마음은 여기 있었겠잖아. 그러니까 그만 만나면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살아도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처럼 반가워. 또 우리 세대잖아, 저분들이. 이미 70 중반의 나이. 마산 출신 김우자 씨는 파독 간호사 시절 독일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독일에 있을 때도 26년 한독 침묵 회장을 했었어요. 자기도 북도 치고 그래 그랬습니다. 이렇게 징도 치고. 근데 이걸 참 좋아했어. 그래 내가 뭘 한다고 그러면 항상 뒷받침해줘 그러셨거든. 아내 덕분에 익숙한 한국의 가락, 흥겨운 소리. 비록 피부색도 생김새도 다르지만 남편 루드빅 씨는 장단에 흥이 절로 납니다. 코리아. Ich lebe in Korea, ich habe aber kein Heimweh nach Deutschland. Mir geht es ganz gut hier, nette Leute um mich herum, auch die Musikanten, die sind deswegen gekommen. Und da fühle ich keine Heimatgedanken, da bin ich zu Hause. 귀국할 때 쓰던 물건도 그대로 챙겨와 집안 구석구석 독일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결혼 사진도 벽 한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전통 혼례 의상을 입고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 전통 옷을 입고 해야지. 우리 남편이 한국 여자한테 장가를 가는데. 세월을 간직한 앨범. 김우자 씨의 결혼식 당일 현지 언론에도 한국의 전통 혼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전통 결혼식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한복 다 입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또 독일 전통 옷을 입고 그래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때 할 때도 신문에 나오고 한 야단 났었어요. 낯선 나라에 온 아내에게 남편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중 타이트. 남은 생은 한국에서 보내자는 것도 남편의 뜻. 오랜 시간 고향을 그리워했던 아내를 배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월을 청춘을 독일에서 보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한국 가서 내가 살아줄구마. 그래서 왔어요. 좋습니다.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는 부부도 있습니다. 올해 67살 하봉학 씨는 70년대 말 독일의 탄광에서 일했고 부인 윤명희 씨는 간호사 출신입니다. 부부는 독일에서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습니다. 뭐 별것도 아니에요. 밥 한 끼 해주다 보면 그게 고맙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연애하고는 좀 틀리죠. 여기서는 이제 외롭고 서로가 필요하니까 돕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7년에 돌아온 고국. 그 사이 많이도 변했습니다. 오랜 독일 생활에 문화 차이로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못하는데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거 한국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고 이거 공중에 뻥 뜬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단어도 많고 우리 내가 도대체 한국 사람인가 안 그러면 독일 사람인가 그 정체성이 좀 미하더라고요. 이웃 주민들이 마을 회장 하봉학 윤명희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 어머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일했던 이야기는 모두가 공감하는 소재입니다.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이게 이제 크바크가 수북하고 잼이 있으니까 이거 흘릴까 봐 인상을 쓴 그 얼굴 인상을 안 쓰면 못 먹어요. 힘든 일을 했지만 함께하는 동료가 있어 행복했던 지난 날. 모두가 어렵던 시절이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많이 힘들었죠. 말도 안 통하지. 또 이제 얼굴이 외국 사람이면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 못할 때는 이제 눈치로 거의 살았는데 그때 너무 힘든 게 우린 지금도 이렇게 앉으면 그 얘기 돼요. 20대의 청춘을 다 바쳤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파도 광부와 간호사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요즘 세대들에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얘기 그런 걸 하면은 그 시대는 그랬지 이렇게 넘기거든요. 우리 애들조차도 그래요. 그 시대 얘기를 지금 이렇게 발달하고 바뀐 세대에 왜 하느냐 이 정도예요. 김두관 전 남해군수 시절 시작된 독일 마을 조성. 지난 2000년대 초부터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그토록 돌아오고 싶던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 계획처럼 마을의 인프라가 구성되지 못했고 낯선 땅 남해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참 20년, 30년을 독일에 살아도 참 노년에는 한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들 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저희가 너무 힘들었죠. 하늘하고 땅만, 바다만 보고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 모든 문화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고. 주민들이 하나둘 가꾸고 일구어온 마을. 남해 독일 마을이 관광지로 점차 입소문을 타며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지난해 말 영화 국제시장의 개봉 이후에는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펜션과 카페가 하나둘 늘어났고 지금도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독일 마을이 지금 뭐죠? 관광지로 뜬 다음부터는 미디어에 알려진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상업화되는 식으로 짓고 집 짓고 그냥 카피숍 하고 뭐 음식점 하고 너나 나나 다 집 짓는 거예요. 독일 생활 문화를 우리가 여기 살면서 천천히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이 완전히 그냥 뭐랄까 좀 어지러워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한번 왔다 가는 곳이지만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게는 제2의 삶의 터전인 독일 마을. 지금까지 마을을 가꾸고 지켜왔던 것처럼 또 하나의 한국과 독일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뭔가를 조직을 해서 우리가 살아남자 해가지고 참 독일어 캠프에서부터 시작해서 맥주 축제를 저희가 시작을 해서 관광지가 됐죠. 우리 독일 마을 때문에. 또 우리 독일 마을도 살고 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우리가 남해를. 3년을 기약하고 떠났던 길, 30년의 세월이 흘러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원동력을 만들어준 이들에게 문화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이방인 취급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되새겨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경남 지역 일부 학교에서 백일이와 볼거리 등 법적 전염병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중독도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학교 당국은 물론 개인도 위생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